스티커로 급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특급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자본시장부 문채석 기자. 네, E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의 바이오주죠. 나이백. 나이백. 일단은 뭐 나이백이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바이오 테마로 유명한 그런 회사고요. 지금 전체 시가총액은 한 66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주가는 한 6,700원 정도. 일단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52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네. 하지만 좀 좋은 소식이 올해 많았는데 6월 달에 치과용 골 이식제. 여기 이제 바꾸는 거죠. 네. 중국 임상시험이 이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 제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꼭 하는 제품들이 바로 화장품이죠. 화장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은 특허는 지금 전체 36건에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31건이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률이 86%, 그래서 등록률이 꽤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14년 동안 이제 꾸준하게 특허 출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연간 한 3건, 4건 정도라서 특허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회사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또 9월 달에 있었는데 지르코니아 펩타이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유럽 특허를 획득을 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치과나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이 이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나이백에서 최근에 9월 달에 등록받았다라고 하는 특허는 임플란트 표면 활성에 관한 펩타이드 기술이고 근데 유럽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회사의 제품이 유럽에서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 상표도 알아봐야겠죠? 네, 상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바이오 회사들이 상표를 한 10건 정도 뭐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50건에 출원했어요. 그리고 30건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쪽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은 되지만 상표 등록 사항을 보면 네이밍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OCS-B, OSS-REX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이 외우기가 어려운 전문용어 같아요. 네, 상표인데. 네, 네. 그래서 네이밍이 좀 더 쉬워질 필요가 있다. 자, 특허 상표 쪽에서 괜찮은 점과 아쉬운 점 알아봤고 디자인권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바이오 회사들은 디자인권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7건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 출시한 OCSH라고 하는 굉장히 또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제품의 의약품 용기가 또 그 디자인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으면 또 굉장히 좋은 디자인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총평을 일단은 14년 동안 뭐 꾸준히 특허 출원을 하고 계시고요. 지르코니아 펩타이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특허적으로도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표랑 디자인권도 신경을 제법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브랜드 네이밍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의료 용기, 포장용 상자 등에 관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가 지식재산권에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나이백에 관한 특허 출원 현황을 알아봤고 다음 특급 열차에서는요 이글루 시큐리티, 이글루 시큐리티 바이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안 업체로 이제 넘어갑니다. 특허로 급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특급 열차 진행을 맡았던 아시아경제자본시장부의 문재석 기자, 네,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